골반도 마찬가지예요. 굳으면은 양쪽 다 똑같이 굳는 게 아니라 한쪽만 굳어요. 걸을 때도 짝짝이가 되죠, 이렇게. 다들 시달 아프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덥거나 추우시면 말씀하시고요. 지금 괜찮으세요? 네.
평소에 마사지 좀 자주 받으시는 편이세요? 아니요, 거의 안 받으세요. 아, 거의 안 받으세요? 네. 그럼 오늘이 뭐... 아니, 예전에 여기 동네에서 네. 발 마사지는 받은 적이 있어요. 아, 발 마사지. 마사지는 처음 받으시네. 네. 어, 발 마사지 뭐 보통 뭐 중국 분들이 많이 받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지금 어깨 한번 좀 돌려보실래요? 어떠신지? 어깨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네. 어, 괜찮네요. 네. 아까보다. 네. 이쪽. 네. 네. 등 쪽으로 많이 담이 많이 오셨어요. 지금 아, 체크하신 데 있잖아요. 예. 등 쪽서부터 그 등이 담이 많이 들어있어요. 피곤한 일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앉아서 있는데. 네. 주로 앉아서 일하시는. 예.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불편해가지고 등이. 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병이 있는 게 아니라. 네. 피로? 그렇죠. 피로가 네. 쌓여가지고.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오래 앉아있으면은 네. 허리가 아파, 등이 아파서. 네. 토요일도 쉬시나요? 아, 토요일하고 일요일 쉬고 네. 주중에만. 네. 예. 그럼 뭐 저녁 6시 딱 할 퇴근하시고. 네. 예. 그러면 그렇게 뭐 업무가 가다하지는 않으시군요. 네, 예,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취미생활 같은 거 있으세요? 그냥. 네. 운동 되게 네.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헬스클럽? 네. 아,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개월. 3개월이? 네. 어. 그거 말고 또 개인적으로 또 취미생활 같은 거 없으신가요? 아, 그냥 여행 가고. 여행? 아, 네. 여행 좋아하세요? 네. 어. 국내 여행? 국내도 그렇고 뭐 해외도 해외? 네. 아, 해외 주로 어디로 가셨어요? 주로 네. 뭐 일본도 가고 미국도 네. 가고 네. 여러 네. 그러면 국내 여행은 주로 어디로 가셨어요? 국내는 네. 부산도 가고. 네? 부산? 부산이요? 네. 아, 네. 강릉. 강릉? 네. 어. 부산에 가면 주로 어디 가세요? 부산 어, 해운대? 두 번 갔었나? 지금까지? 올해 막 여러 번 간 게 아니라 네. 해운대랑 네. 영도? 영도요? 어, 영도에 그 영도일 거면 조금만 섬일 거예요. 네, 그래서 차 타고 들어갔었는데 네. 섬인데 차를 타고 들어가요? 네. 안 타고? 네. 어. 평소에 뭐 궁금하신 점이나 제가 전화 상담 원래 안 하는 거 치고 있어가지고 아... 네. 뭐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오. 아, 딱히 네. 아 근데 아까 그 네. 여기 네. 부분은 그게 전립선 마사지. 네. 아, 그 회원 부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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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부위 마사지 할 때 좀 불편하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처음 네. 그 네. 느낌이어가지고. 아, 좀 자극이 좀 심하셨나요? 근데 시원했던 것 같아요. 네? 시원했다고 해야 되나? 아, 시원했다고? 네. 시원했다고요? 그 부위가? 네. 그 부위가 원래 노폐물이 가장 많이 쌓이는 부분이라 적당히 풀어줘야지 되는데 그... 보통 안 하죠, 다른 데에서. 제가 그냥 네. 집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집에서 해도 돼. 되죠. 집에서 이렇게 피곤할 때 이렇게 문질러도 되고 겨드랑이 같은 데도 이게 많이 쌓여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막 문질러도 효과가 좀 있죠. 제가 어깨가 네. 한쪽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네. 한쪽이랑 비대칭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래요? 네, 그걸 그냥 저 얼핏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쪽이 네. 그 헬스 같은 데 가서 네. 이거 할 때 보면은 네. 안 맞더라고요. 네. 그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냥 느낌상 아니신가 보니까 왜냐면 또 그게 네. 어... 만약에 한쪽이 굳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이 다 한쪽이 다 굳거든요. 한쪽이 굳어요. 양쪽이 똑같이 굳지는 않아요. 예. 한쪽만 굳으니까 내가 느끼기에 이쪽은 널널해 보이고 이쪽은 좁아 보이고 이렇게 이럴 수가 있죠. 골반도 마찬가지예요. 굳으면은 양쪽 다 똑같이 굳는 게 아니라 한쪽만 굳어요. 그럼 걸을 때도 짝짝이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그 허리도 안 좋 영향이 미칠 것이고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은 데를 찾아서 풀어주는 거예요. 저는. 안 굳은 데는 풀 필요가 없죠. 굳은 데를 찾아서 풀으면은 자세도 돌아오고 어깨도 그냥 편안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체크하신 대로 딱 어깨도 왼쪽으로 조금 네, 더 굳으셔가지고 제가 왼쪽을 더 위주로 이렇게 해드린 거고요.